일단 점프로 아주 깔끔하게 얼음 공들리 3개. 어, 4개? 김건우 선수로 4개? 3개? 어, 4개, 3개? 2개를 놓치거든요. 네. 여기서 자. 발판을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어, 깔끔하게 어, 그냥 왕공들리를 포기하고 조금 안전한 어, 깔끔한데요, 질리콘들을. 깔끔하게 방속질주 상태에서 아, 곰젤리 하나, 어 곰젤리 두 개, 곰젤리가 흘렸어요. 패스. 촬영 괜찮습니다. 여기 구간 왕별젤리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거기서 곰젤리 놓친 것보다 여기서 왕별젤리 놓치는 게 더 커요. 아 피지컬 하나 하나 다 놓치지 않고 먹어주고 있어요. 와. 다시 방속질주 구간 질주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아포피스 선수도 그렇고, 아니 선수들. 아. 이게 A조입니다. 이게 프림픽입니다. 이게 8강 경기예요. 다음 떨어져 갈 때 이제 바락 점프 구간. 아포피스 선수가 좀 더 길었어요. 이거는 좀 유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오, 네. 어, 이게 네. 거리 차이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왕별 젤리 두 개씩 모두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비 맛 쿠키 야. 때 마지막 구간에 왕별 젤리 세 개가 나오는데 네. 그 뭉텅이가 딱 200만 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와. 왕별 젤리가 그냥 메우고 달려야 되고. 어, 왕별 젤리가... 근데 왕별 젤리 하나? 아, 이 부분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흔들리면 편안하면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편안해야 돼요. 자. 바락 4-3-5 둘 셋 바락 점프 마지막 구간까지. 자 4-6-4까지 어. 왔고 세 개 다 먹어주면서 이러면은 25만 점인가요? 아 포피 타겟도 양 선수 모두 깔끔하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경별력 끝. 이제부터는 바락 점프 구간 그리고 최고 기록. 네, 이 부분 점프. 여기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딱 스타트가 중요한데 양 선수 모두 깔끔하게. 와. 아니 지금 이거 맞나요? 무피 선수랑 김건우 선수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럼 여기 곰젤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여기 네. 여기 곰젤리 양 선수 아 무피 선수 하나가 조금 완벽하게 일단 방어하세요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대로 반영이 됐죠. 곰젤리 3아 김건우 선수도 얼굴 하나가 자. 역시 시금치 파괴 일단 여기도 네. 깔끔한 어. 네. 시금치 파괴가 직전 바락 점프로 마법 사탕 젤리를 얼마나 챙기느냐. 와 6개를 다 먹었어요. 점프. 바락 점프 어. 들어왔나요? 어. 마지막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마지막 능력 발동됐습니다. 경별이 없는 맵이다 보니 마지막 바락 점프 스타루치가 마지막 무지개 곰 젤리를 먹을 수 있느냐 몇 개를 먹느냐. 바락 점프 두 개 그리고 안 땄어요. 자 이거 지금 김건우 역전 발사 다시 한번 진입합니다. 나온 저 무지개 곰젤리 배치가 정말 악랄하거든요. 와 미리 뛰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 와, 곰젤리 안 놓치고 정말 어렵습니다. 선수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 거고 네, 여기서 실수하면 장애물에 발가락 부딪힐 수 있는 아, 발가락 구간 깔끔하게 아. 지나가주면서 제가 계속 달리는데 서커스 구간 나옵니다 지금. 와 이거 와, 피해주면서 점프, 먹어야 되거든요. 내려가고 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자, 진라인 구간 여기 줌라인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짧아요. 이게 뭐야 선수분들 와 자 여기 구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여기 아 여기서 비슷한 숫자로 놓친 거 아 오른 곰젤리 이거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이거 중요해요. 집중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폼 좋은데요. 아니 김건우 선수 젤리 컨트롤이 네. 살벌합니다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반복되는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외줄 아, 그야말로 외줄 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 다시 위에, 한번 아래 가운데 위에 와 하나도 안 놓치고 있어요 지금 양 선수가. 극강 피지컬입니다. 극강 피지컬 깔끔. 올라왔고요 다시 점프, 한번 점프 와 로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 아 또 올렸어요. 이거 델스 선수 조금씩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 오, 난이도 극악분 나옵니다. 자 여기 구간 마지막 서커스 구간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면서 가면서 큰 실수 400만 점까지 갖고 떨어지고 자 일단 구멍을 이거는... 먼저 사용을 해줬고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이런 네. 임기응변 맞습니다. 와 양 선수 다 괜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김건우 선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구멍 구출로 깔끔하게 와 두 선수 모두 여기 자. 구간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구멍 구출 써버리면 체력이 모자랄 수 있어서 장애물에 충돌하는 순간 끝인데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구간 내려갔다 마지막에 가이드라인 없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또 오래하겠다 라는 판단인 것 같죠. 다시 한번 8-2-7 김건우 선수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여기서 레오단 패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잘 챙겨 먹고 자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단 점프 먹었어요.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챙겨주고 위아래가 달라요 지금 화면이 짠! 야 모두 매콤, 깔끔 그리고.
먹고 죽고요. 야, 여기 양 선수 다 위험하거든요. 장애물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점프 타이밍 실수하는 순간 끝나는데 모두 깔끔하게 먹어두는 모습이었고요. 요거 전부 다 외워서 자 올라갔다가 이동하고 올라갔다 미리 자 아 와 선수들 준비 잘했어요. 하나 놓쳤어요. 드림델리 자 자 그래도 하나씩 아 여기 구간 진짜 헷갈리거든요. 아 여기 구간도 점프 깔끔하게 하면서 곰젤리들 다 전부 다 챙기는 모습이고요. 야 진짜 선수들 아니 이거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네 역발도 진행하고 여기 되게 중요한 3개 챙겨야 되는데 3개 아 데스 선수로 자, 능력이요. 자 이어달리 여우, 나왔고 3개씩 아 기어나 데스 선수 발판에 올라가면 안 돼요. 데스틴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흔들리는 데스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흘러요. 약간씩 여기 버튼 중요하거든요. 버튼 여기서 김건우 선수 실수했어. 잠깐만요. 옆쪽 구간 아직 몰라요. 발판이 무작위로 움직이는데 저기 구간 판정도 어렵거든요. 자 아 발판이 도망가요. 무지개 문젤리가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요. 무지개 문젤리 이 다음에 또 랜덤 패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장애물이 그냥 아 너무 열받게 아, 반응 속도! 랜덤 기아래가 달라요! 자, 반응 속도! 아, 하나! 반응 속도 하나! 점프해! 그리고! 점프해 그리고 쿠키 멀즈! 아, 랜덤 진짜! 능력 발동하면서 대신! 대신! 3개! 어떻게 됐지? 모릅니다! 자, 하나! 마지막! 점프! 바로 점프! 바로 점프를! 하나! 최종 점수! 김건우 선수가! 실제로도 두 선수의 지금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적게 보여지고 있어요. 20만 점까지 지금 네, 20만 점 정도. 아 여기 구간 굉장히 악랄하죠. 중간 중간에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 상임을 사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먹어주고 그래도 하지만 악랄하지 않기 때문에 총으로 이렇게 부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 이거를 와 곰젤리 파티 쏙. 와 역시 엄청 점수 차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3개씩 나와요. 3개씩 4개짜리 먹어주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서 와 높고. 완벽해요. 둘 다 퍼펙트 하다 보니까 둘 다 이 점수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점수 차이도 그냥 누가 총알 몇 개 더 들고 있냐의 차이고 총 다 쏘고 나면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부터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를 뛰지 않으면 장애물에 즉시 충돌하기 때문에 네, 타이밍 중요한데 깔끔하게 먹어주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드디어 첫 번째 근데 여기는 능력 발동보다 장애물 피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아, 위아래로 지금 아니 이게 뭐예요? 관객석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체스터포 능력을 살짝씩 밀어주면서 능력 발동 정확한 타이밍에 무적이 끝나기 직전에 일부러 이걸 최대한 미루기 위해 그래. 와 그건 통한다. 양 선수 다 같은 빌드를 준비해서 근데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니 이걸 결승에서 지금 라이브로 단 한 판으로 타이밍. 지금 보여준다고요?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는데 네. 전혀 부딪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무적 타이밍을 파괴도 해주고 아, 능력 발동 타이밍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완벽하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점프로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에 능력 발동하는 두 선수의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이 패턴 랜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먹고 이런 거는 조금 사소하게 갈리기는 합니다만 결국 아직까지 점수 차이는 크게 안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 큰 거 놓쳤어요. 뒤치락. 자 여기서 큰 거 두 개 놓쳤어요. 마지막 큰 거 세 개 놓쳤어요. 큰 거 세 개 놓쳤어요. 과연 점수 격차는 큰 거 세 개 놓쳤어요. 선취점 김건우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자 슬라이드를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곰젤리들 끌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발판 한 칸씩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를 띄어서 탑기를 해야 하죠. 이 발판 띄어서 밟는 것도 힘든데 밟은 상태에서 살짝 슬라이드 해주면서 저걸 또 끌어다 먹어야 돼요. 이제 발판 두 개 사이로 쏙 들어가서 먹어야 돼. 젤리가 다 끌려오거든요. 제가 어려운 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운데로만 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하나 놓치는 순간 굉장히 높은 점수의 곰젤리들이 자 중간에 있는 거 슬라이드 거리 조절 결승전에서 이런 구간들이 이제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맞습니다. 자 슬라이드 끊고 근데 슬라이드를 안전하게 했다간 물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슬라이드 디테일 진주 구간에서도 물약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점프 완벽하게 점프 슬라이드 잘 피해서 점프 점프 하나도 안 놓치고 점프 밑에 있는 거 물약까지만 딴 거
물약을 에네어 물약 다시 한번. 와, 두 선수 뭐예요 경기력? 젤리 하. 아, 여기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발판 이건... 올라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고 플레이 못 해요. 자, 슬라이드. 뭐예요 도대체 무슨 올라가서 일이에요? 슬라이드. 와. 슬라이드 살짝. 물약 먹어 주면서 죽을 듯 안 죽을 듯 계속 달려가고 있죠. 전혀 실수가 없이. 맞습니다. 보는 채가 다 긴장되는데도 슬라이드. 아!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우주에서 쿠키는 제일 잘하는 사람,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거 조금 더 쉽게 할까? 현장에서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선수분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실수한데? 여긴 더한데요 좀. 맞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서도 쓴만큼 젤리 조심해야 돼요. 와! 와! 이거를 완벽하게. 아, 이건 퍼펙트! 여기서 이거 양 선수 다 흔들렸어요. 모두... 다 흔들렸어요. 자, 슬라이드 올라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지. 네, 시오 선수의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지금 중간 리드가. 자, 마지막 들어갔고요. 최종 잡사 김건우 선수가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파도 방울이 들어가 있어요. 저게 발동이 되면 맵에 있는 젤리를 파도 방울로 씌웁니다. 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야, 최대한 구멍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능력 발동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파도가 씌워진 젤리가 점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젤리를 좀 놓쳐진 다음에 보물로 끌려오는 걸 이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이 광속 딜드 먹어주면서 파도. 아, 파도 밀어주면서 깔끔하게 끝까지 씌워줍니다. 과연 점수 차이.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슬라이드를 눌러서 원하는 타이밍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파도 타이밍. 여기서 자력을 두 번째 건 먹어준 모습. 지금 광속 딜트 타이밍에 발동시켜주고. 자, 진짜 빌드가 좀 갈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시오 선수는 광속 딜트 먹으면서 대시를 쓰고 김건우 선수는 대시를 아껴두다가 파도가 칠 때 써가지고 빌드를 좀 더 많이 쉬고 있죠. 이게 일단, 결국에 파도가 얼마나 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긴다 이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 모두 완벽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시오 선수 아까 그 미소가 나도 이거 자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플레이로만 가면 이걸 골라? 맞습니다. 와, 젤리 무턱이들 파도로 깔끔하게 씌우는 모습들이 인상 깊은데 계속 달려주고 있고 파도 타이밍에 대시로 저기 대시를 쓰면 파도를 더 많이 씌울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챔피도 결국은 다 입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능력을 활용해주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겁니다. 시오 선수 지금 방금 파도 방울을 좀 더 많이 씌운 모습이었죠. 광속 딜드 구간을 이렇게 광속 딜드까지 끌어먹으면서 빌드의 차이가 조금 네 나는 모습인데 과연 누구의 해석이 맞을지 이거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빌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크림소다는 그런 쿠키입니다. 맞습니다. 이동에 그 이어달리기 초코바도 능력을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이거는 너무 악랄한데요. 여기 누군가요? 여기는 제가 아닙니다. 아, 또 아쉽게도 제가 아닌데 절대 빌드를 피해서 파도 타이밍을. 와, 양 선수 다 자기만의 빌드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진짜 지금 서로 빌드가 갈리다 보니까 위치도 달라가지고 지금 위를 봐야 될지 밑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위치가 다르고, 달라서 능력 발동 카운트도 다른 모습이죠. 아, 지금 다시 같아졌고 그렇게 되면 일단 같은 능력 발동 기준으로 구간 점수를 다시 김건우 선수가 약간의 리드를 가지고 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파도가 씌워질 때 능력 코바 능력을 정확하게 다 발동시키고 끝나야 되거든요. 와, 양 선수 진짜 이렇게 힘든데 힘든 와중에 퍼펙트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초코바 능력 발동. 터치를 해버렸어. 이거를 부딪히면서 시오 선수는 물량까지 챙겨주면서 능력이 발동이 안 되고요. 시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슬라이드를 눌러서 게이지를 채우고 게이지가 차는 즉시 손가락을 떼가지고 능력을 발동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연습해온 빌드가 있을 거예요. 듀오 선수 보호막 2회 중에 1회가 일단은 초반부에 빠지는 모습이고요. 보고만 있어도 쿠키런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극한의 빼꼼해야 되고 극한의 빼꼼. 김건우 선수도 빼꼼을 하다가 위에 있는 장애물에 보호막 1회를 빼는 모습이었고요. 능력 발동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김건우 선수랑 정확한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시오 선수로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빨리빨리 끊어줘야 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법도 한데 가려지는 구간도 능력 발동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무리는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는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타이밍. 자, 그리고 장애물 바로 앞에서
빨랐지만 중반부 들어오면서는 확실하게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락타마 코스피 능력 발동을 계속 중간중간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슬라이드를 우겨 넣어서 발동하는 모습이고요. 자, 질주 발동되는 동안에도 락스타 능력 계속 발동해주고요. 지금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하면서 장애물 파괴해주고 빌드가 살짝씩 갈리고 있는 와중에도 양 선수 완벽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호 선수의 흔들림 이후에 김건우 선수가 리드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제 마시멜로 바꾸기 나올 수 있습니다. 벨리 컨트롤. 아, 여기서 또다시 흔들려요. 시호 선수 발동하고 김건우 선수도 마시멜로 마지막 능력 발동을 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점프 그리고 점프 점프 최종 감사합니다.